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를 앞둔 6억 원대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 종합판 같은 하자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화장실 문이 변기와 너무 가까워서 이 변기 뚜껑을 내려놓으면 문을 닫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또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 주변으로는 벽지보 도배가 안 돼 있는가 하면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창문이 끼워지지 않은 거실 통유리창 등 입주를 앞두고 이 사전 점검을 하러 온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 만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인부들의 것으로 보이는 분변을 모아놓은 봉투까지 발견됐는데요. 대구에 있다는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크고 작은 하자가 300여 개에 이른다며 구청의 준공 승인을 거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지어도 자꾸 사주는데 뭐가 달라지겠나? 심각한 상태인데 준공 승인이 난 게 맞냐? 모두가 선시공 후분양을 외치는 이유가 다 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전 점검에서 인분이 나오고 화재 흔적이 발견되는 등 무려 10만 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한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바닥이 빗물로 물바다로 변했고 전기시설에도 물이 뚝뚝 떨어져 화재나 감전 위험까지 우려됩니다. 여기는 전체가 다 이러네. 지난달까지 시공과 보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시공사의 약속은 말뿐이었고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세종시가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을 내렸지만 90%에 이르는 입주 예정자들은 가족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아파트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재들이 다 널브러져 있고요. 전기 전선 같은 거 그리고 벽돌 같은 것도 패인 것, 뭐지 부서진 것도 이렇게 파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8일 전세 계약이 끝난 한 입주 예정자도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 곳을 알아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삿짐을 모두 빼내 컨테이너에 보관한 뒤 가족들을 데리고 인근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급한 짐은 빼고 오늘 이사는 쫓겨서 나가야 되고. 시공사 측은 이달 중으로 어떻게든 공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에서 지난달로 그리고 이달까지 매번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입주자들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기존에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 계약이 종료돼 갈 곳이 없는 입주 예정자들은 누구보다 우울한 설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전세 사기 주범 남모 씨 등에게 70세대가 사기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건물 외벽이 바람에 뜯겨나가 옆 건물 옥상에 쌓여 있습니다. 방 안은 결로 때문에 온통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누수의 거실 천장까지 무너졌습니다. 석회물이 떨어져서 종류석처럼 저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피해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를 요청할 곳은 없습니다. 지자체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며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했지만 전세 사기 일당의 바지 사장이었던 임대인이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됐지만 이들에겐 소용이 없습니다. 못 사죠. 이 집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집을 사면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피해자 상태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떼인 보증금을 일부라도 찾아 나가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경우 경매 낙찰 시 보증금 일부를 가장 먼저 돌려받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떼인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70%가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1억 넘게 계약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또 최우선 변제도 못 받기 때문에 1억 이상의 금액이 그냥 모두 손실로 남는 거죠.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이 맞서면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경기도 판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마루 작업을 하며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실벽 밖으로 노출된 배관을 마루 작업하며 그대로 덮었습니다. 실제 시공 중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땜빵이 땜빵인데 바닥에 배관이 이제 새어나와 어지간하면 노출돼도 그냥 하라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요. 마루를 덮었으니까. 심지어 건설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게 멀어 실내 구석에 남긴 인분의 찌꺼기를
물청소하기는커녕 마루로 덮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 보이면 되니까 덮으라고 합니다. 안 따르면 나가게 만듭니다. 사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루 시공은 보통 주택건설공사의 마지막 공정으로 입주일을 앞두고 기한에 쫓기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건설 회사가 마루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마루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무면허 업체나 개인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하청을 재하청 구조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 밖에 있게 되고 대충 덮으라는 현장 관리자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령 노동자입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 마루 작업 계약을 맺을 때 임금 등이 비어있는 백지 계약서를 쓰기도 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마루업계의 복잡한 불법 하도급 관계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울선입니다.